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때로는 집단 발병의 진앙제가 되기도 하고 방역 지침을 어기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거리감을 느끼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 바로 여기에서 답을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바로 정당이라는 검찰당. 검찰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처럼 행동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5세 나이로 생명을 잃은 권대희 씨. 어머니는 아들의 수술 장면이 담긴 CCTV를 찾아냈습니다. CCTV에 찍힌 수술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수술실 바닥에 피를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 거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피해서 밀대로 지금 밀고 지금 앉아있네요. 안면도 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원장은 뼈를 절개한 뒤 수술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간에 의사 신모 씨마저 나가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았습니다. 출혈이 멎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희 씨의 유족은 해당 성형외과의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사들이 두려워한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성 검사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있었던 수술 중 간호조무사의 지혈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복지부랑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지혈, 이 뼈 출혈에 대한 지혈을 간호조무사 단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재호 검사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성재호 검사가 왜 의사 편에 섰는지 의문을 품었던 대희 씨의 유족. 이유가 뭔지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상대편 변호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딱 하니까 둘이가 친구인데. 학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대니까 혹시 아나 싶었죠. 이해할 수 없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 뒤에는 특별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성재호 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가 의대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동기였습니다. 의료 전문 검사와 의사 친구 변호사. 검사의 불기소로 해당 의사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한 셈입니다. 의료진 측 변호사는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 아, 권대희 군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친구분한테? 아, 제가 지금 변호인인데 가서 우리 그 의사,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이런 좀 억울하다. 이런 건 대신에 당연히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로만 하셨어요? 아니면 직접 만나셨어요? 그 수사 받을 때 옆에서 동석해서 그 의뢰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예 그러면 연락을 끊고 살아야겠네요, 저는. 친구도 못 만나겠네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 석연치 않은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성재호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MBC PD수첩의 조정현 PD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이... 아유, 왜 이러세요? 검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가 되셨어요.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 왔어요. 검사님! 성재호 검사는 답을 회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난 6월 검사와 의사 친구 편이 방송된 직후 PD수첩 유튜브 영상에 놀라운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권대희 씨와 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었습니다. 9년 전 세상을 떠난
성은이었습니다. 교사 부부가 40살이 다 되어 얻은 귀한 외동딸 성은이. 응? 아, 떡순이. 배랭이라고 불렀어. 배랑아, 배랑아. 폐동맥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꾸준히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왔다가 삽관 튜브 이탈, 인공호흡기 고장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이나 호흡기 고장 나면서 알람 울렸어도 즉시 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도 간호사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병원에 온 지 불과 12시간 만에 뇌사 상태에 이른 성은이는 두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료진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재호 검사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는 합당했을까? 제작진은 당시 구급 활동일지를 입수했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아이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기록 두 개가 불기소 결정문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만약에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을 기소하지 않고 빼고 했다. 그럼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검사의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에요. 불기소권이에요. 벌써 5년째 데이 씨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가 더 원망스러워요. 왜요? 우리 아이를 두 번 죽였으니까. 검사를 탄원서 여섯 번 넣으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피눈물 나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권대희 씨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방송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7일 날 저녁 무렵에 6시 넘어서 우리 변호사님이 전화가 오셔서요. 재선 신청이 결정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듣는 순간에 그냥 멍하 있잖아. 그죠? 멍하 한참 있다가 그러고 내가 울었어요.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 고발인이 그 기소 여부를 다시 법원에 묻는 재정 신청. 지난 10월 6일 법원이 어머니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성형외과 의사 등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일명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환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아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내가 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2의 권대희 유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명감이라 해야 되나? 내가 모든 물증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지난 국감에서 성재호 검사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소편주의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여러분들 방송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말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성재호 검사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계획 없는데요. 지금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감찰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찰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검찰청에 공식 답변을 요청한 결과 진행 여부조차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룰을 만들고 전례를 만드는 걸 꺼려하죠. 성재호 검사를 징계를 해놓으면 이게 전례가 돼서 비슷한 잘못을 하는 검사들 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죠.
검찰 수사의 꽃이라 불리는 특수부. PD첩은 그들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고발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모인다는 특수부는 거물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입니다. 과거 대통령과 재벌 회장들을 수사했던 곳이 바로 특수부였습니다. 검찰은 한 건설회사가 한명수 전 총리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검찰. 돈을 줬다는 검찰의 핵심 증인은 건설회사 대표 한만호였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법정에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만호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증인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 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는 진술을 뒤집은 한만호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주지도 않은 돈을 일국의 총리를 지낸 한명수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었다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총리님한테 그 총리님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폐렴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대표는 자신이 쓴 비망록을 통해 특수부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모두 도와주겠다. 총리님이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회사 찾을 수 있게,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할 수 있게, 출소 이후라도 다른 건으로 기소 안 되게. 단, 총리님이 유죄로 나와야 한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들 역시 당시 검찰이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PD수첩은 현재 수감 중인 당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검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받아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아파트로 정정해 준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들어갔다고 적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사연인데 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화내는 부분, 언성을 높이면서 그 부분도 다 불러준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의 당사자. PD수첩은 이 수사를 맡았던 특수부 검사들의 실명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감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는 누군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4대강 살리기는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사업. 이명박 정권의 제1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최열 대표. 중앙지검 특수부는 최열 대표를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환경단체 직원과 후원기업을 소환하고 수백 명의 계좌를 뒤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보통 이제 한 세 번씩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에 있는 사람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욱박지르고. 특수부 검찰의 이른바 먼지 털기식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특수부에 소환된 사람이 10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명 계좌가 없는지를 막 털었어요. 그래서 저 계좌는 물론 저의 가족, 저의 엄마, 부모님 계좌까지 이렇게 막 다 털렸어요. 근데 네. 사실 나온 혐의점은? 아유, 일도 없죠. 검찰은 알선 수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이광문 대표가 특수부에 잡혀간 것도 그 무렵입니다. 최열 대표한테 돈 줬다는 내용 한마디만 해주라.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짜맞추겠다. 평생 살아가면서 검찰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나서서 전부 도와줄 테니 이번 최열 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좀 이 인터뷰 중에 쌍욕을 해도 됩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새끼 듣고 아주 옛날 같으면 거꾸로 매달아 지금 밟아버려도 분이 안 풀리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A라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계좌를 전부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한 사람을 또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렇게 수사 방향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압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자랑하는 수사 기법이 그거 아닙니까? 최열 대표를 다시 네, 만났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횡령 혐의는 무죄, 알선 수재는 1년 실형이 확정됐던 그는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만 무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권력기관이 괴롭히고 수사를 해가지고 어? 죄가 없는 사람을 구속시킨 그 사람들도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해서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된 검찰 수사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음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그거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먹이사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은 그걸 견제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지맘대로 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받으면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해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검찰 제 식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면 누가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도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특수부의 수사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대 권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약자에게만 가혹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피디수첩을 찾아온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이들, 그들 대부분은 약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더 기댈 곳이 없을 때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철인 3종 경기에 입문해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최숙현 선수. 최숙현 선수는 어렸을 때 어떤... 애가 막 좀 발랄했죠. 발랄하고 그 뭐 운동 같은 것도 지 성실히 하고 공부도 잘했었어요. 지난 6월 26일 최숙현 선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어머니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최숙현 선수는 끝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선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경주시청 주장 장윤정 선수와 김규봉 감독, 그리고 팀 주치의로 불린 안주현. 그들은 최숙현 선수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습니다. 가혹행위 당시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빨 깨물어. 우와. 체중 늘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야, 이 X야. 어? 김규봉 감독은 말리기는 커녕 가슴을 걷어차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최숙현 선수를 위협했습니다. 야, 네. 짜지 마. 네. 야, 예. 네. 짜지 마. 네. 아프나? 아니. 다시 세게, 알아서 때리셔야 돼. 아프나? 네,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아닙니다. 야, 포닥을 할래, 나하고? 아닙니다.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는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경주시청 동료들이 나서 가혹행위를 증언했습니다. 지정 선수는 훈련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뒤질 거면 혼자 죽어라. 뛰어내리라고 협박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PD수첩을 찾아온 전미경 선수도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빠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때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요. 본인이 이렇게 앞을 다가오면서.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세게 때리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눈치 보고 어려워한다. 잊을 수가 없다. 잊고 싶다. 아니 사라졌으면 한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토가 나올 정도로 겁이 난다. 죽어버렸으면.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경주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를 모두 알렸습니다. 최숙현 선수도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절차도 모두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최숙현 선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자살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죽인 거잖아요. 죽인 거예요. 그 가해자가 죽인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개 단체 그 기관에서 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그 기관 다 모여서 한 사람을 타살한 거다. 지난 11월 27일 검찰은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협회는 최숙현 선수 사건을 외면했던 협회 관계자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명 최숙현 법도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폭력을 저지른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비리를 신고하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을 찾아와 증언했던 전미경 선수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PD수첩에 제가 나왔으니까 뉴스랑 이런 거 다 찾아봤다. 근데 설마 그 감독이 그렇게까지 했겠냐. 이 얘기는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라이슬론 여자 선수들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네, 저도 통보를 받았는데 소속팀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지만 그녀는 최숙현 선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돕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제가 그냥 잊고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기는 안 하려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폭력의 실상을 드러내고 아프게 떠난 최숙현 선수.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휴, 숙현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아빠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숙현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분명한 거는 세월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행정기관 이런 데서 아마 예전처럼 뭐 금방 냄비처럼 씻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숙현의 죽음이 그나마 좀 안 헛되이 됐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최숙현 선수가 남긴 숙제는 이제 남은 이들의 몫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앞으로 씩씩하게 살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이래 이승에서는 힘들었지만은 저승에 가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지내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 그늘에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검찰, 그리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는 권력 남용을 고발해왔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경제 권력, 그리고 저희가 속한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저희를 찾아온 제보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준 분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해가게 됩니다. 저희에게 제보하고 증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 주 연말 특집 2부에서는 부동산과 사모펀드, 그리고 후원금과 성범죄 등 경제와 민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